안녕하세요. 이번에 해볼 거는 메뉴 그룹핑인데요. 지금은 1차원 배열이죠. 1차원 배열로 이렇게 돼 있는데 서브 아이템을 가지는 이제 메뉴로 하려고 해요. 그 1차원적인 메뉴는 좀잘안 쓰이죠. 예, 이런 식이죠. 예, V리스트에 있는 예제를 그대로 뭐 활용하면 될것 같은데 뭐 굳이 이거 강의는 안 들으셔도 되는데 그래도 과정 중에 하나니까 뭐 기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요 부분이 요 부분이 될것 같네요. 요렇게. 예. 이런 거 필요 없고. 일단은 아이템스가 있고, 아이템 안에 또 아이템스가 있는 뭐 요런 형태로 만들겠다는 거죠. 얘를 뭐 굳이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이템스의 액션은 뭐냐면, 이거는 그 아이콘인 것 같아요. 아이콘인 것 같고, 그리고 타이틀이 이거인 거고, 그 밑에 서브 아이템이 리스트 아이템 이거죠. 근데 보면은 다이닝에만 요게 따로 있죠. 액티브 트루인 게 있죠. 이 액티브 트루는 뭐냐면 처음에 로드 했을 때 얘가 처음에 파란색이라는 거죠. 이렇게 지금 파란색이죠. 선택되어졌을 때 액티브가 돼 있는 상태를 예로 하겠다로 지금 해놓은 거고, 그 밑에 이제 세 개의 자식들이 있는 거죠. 근데 아이템스로 해놨는데 조금 헷갈리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는 명칭을 좀 바꿔서 아이템스에 뭐 이거는 그대로 쓰고 키는 타이틀로 했는데 이러면은 중첩 문제가 있어요. 같은 이제 메뉴를 같은 명칭을 사용하게 되면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런 걸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요거는 이제 객체가 들어오고 요 i는 이제 0부터 시작하는 순차적인 이제 숫자가 되는데 얘 캐를 i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템의 액티브가 v 모델이 되는 거고 이제 이런 데이터를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앞에 이제 아이콘 요 아이콘인 것 같은데 요 아이콘을 이제 선택해서 할수 있게끔 한 거죠. 근데 왜 액션이라고 해놨는지 모르겠지만 아이콘이 좀더 어울릴 것 같아요. 노 액션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보면 얘는 이제 눌러서 뭔가를 할 수가 있는데 얘는 접고 펴고만 하라는 뭐 그런 것 같아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빼보면 알겠죠 이따가. 뭐 그런 거고 이제 V슬롯에 대해서는 지금 이걸 설명하면 좀 길어질 것 같고 쓰면서 판단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개념만 얘기를 하면은 주입시킨다는 거예요. 지금 액티베이터라는 슬롯에다가 그 게임기 팩 꼽는 것처럼 여기 안에는 이제 V리스트 아이템이 하나가 들어있는데 거기에다 이제 얘를 딱 넣어준다. 컨텐츠부터 여기 이 얘네들을 이제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아이템의 타이틀을 그냥 넣어주는 거죠. 여기다가. 그리고 그 밑에는 그냥 순차적으로 예, 그 아이템에 해당하는 서브 아이템이 이제 쭉 나열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똑같죠. 그래서 요렇게 되는 거고, 얘는 아이템스는 좀 헷갈리기 때문에 제가 서브 아이템스로 명칭을 좀 바꾸겠습니다. 서브 아이템에 뭐 타이틀로 하죠. 되고, 이게 이제 이동을 해야 되죠, 얘는. 그래서 to 서브 아이템에 to로 이동을 누르면 이동을 시켜라라는 거죠. V리스트 아이템을 누르면. 네. 이렇게 해준 거고, 이 아이템을 이제 변경을 해야겠죠. 아이템이 지금 현재 타이틀 뭐 이렇게 되는데 아까 뭐가 있었냐면 예, 먼저 액티브부터 저는 맨 처음 거를 액티브를 저도 두 번째 거를 액티브로 해볼까요? 얘를 처음 시작점을 하는 거죠. 왜 액티브는 하나만 있어도 자동으로 여기 생성이 돼요. 얘네 나머지는 액티브 펄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타이틀만 있고 아이콘이 있어야 되죠. 아이콘이 MDI, 우리, 그 뭐지, 이게 뭐라고 하지? MDI, Home. 뭐, 요런 아이콘으로 하겠다는 거죠. 여기 앞에다 아이콘을, 예, 요렇게 프리펜드 아이콘이라고 정했잖아요. 아이템의 아이콘을 이제 넣겠다. 그거고, 2는 얘가 가져갈 게 아니라, 이제 여기에 서브 아이템스가 있는 거고, 여기에 오브젝트로, Home. 뭐로 하지? 대시보드? 이런 식으로 하죠. 타이틀이.
그리고 여기에 어디로 이동할 거냐면 이렇게가 되는 거죠. 그리고 about 페이지가 하나 더 있었죠. about은 about 페이지로 이동을 시켜주고, 그리고 나머지는 지워버릴까? 얘도 좀 만들어 보죠. 서브 아이템스가 있고, 이 안에 객체로, 얘는 아까 XXX 하나 있었죠. to, 예, 이렇게 해주고, 아이콘이었구나. 아이콘은 MDI, 아무거나, 예, 뭐 이런 걸로 해주고. 그러면은, 예, 얘가 의도한 대로 이렇게 뭐 돌게 되겠죠. 예, 그러면은, 지금 액티브가 얘가 true이기 때문에 처음에 얘로 시작하는 거예요. about으로 시작해서, 예, 이렇게, 예, 지금 현재 페이지가 대시보드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XX로 가면은 XX에 불이 들어오면서, 이런 아이콘이 없나 보다. 어카운트는 있나? 예, 어카운트 있네요. 예,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아마 노 액션이 누르고 말고 이게 아니라 아마 이 액션 공간을 빼는 것 같은데, 예, 여기 지금 붙여버리는 거죠. 노 액션이 있는 게좀잘 어울리겠죠? 예, 뭐 그래서, 예, 그룹핑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더라 정도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